San Francisco Shock are your 2019 champions! There are moments that shape us. Moments of triumph. Moments of defeat. Moments that move us. And moments that change us. But this moment defines us. What a rocket! Who's gonna stop Architect now? That's a huge shatter! This is carnage! Erster just aced it! Jax just absolutely destroys the entire team! The Shock now have one more chance. Should we go, this must be big! San Francisco, this is huge! Unbelievable! Soul Dynasty, say thank you very much! We're going to the semis! The Vancouver Titans secure the championship in the Pacific Division! NYXL, they don't play by the rules! Millions of fans, thousands of miles traveled, hundreds of incredible moments from across the globe. 20 teams, 6 countries,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ll with one goal. This moment, this is our moment. Welcome home.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오버워치 리그 오프닝 그 2일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지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장지수 해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몇 달 만이죠, 진짜. 정말 저희가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아유, 그 네. 진짜 비즈니스 관계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그 비시즌 기간에 연락이 이렇게 뚝 끊어졌다가 연락했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얼마 전에. 자, 오늘 2일차가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화려하게 예. 물론 조금의 그런 문제가 살짝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던 이 오프닝 위크였습니다. 뉴욕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해머스타인 볼룸에서 펼쳐지게 되는 이번 오프닝 위크입니다. 어제 경기 참 재밌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뉴욕 홈스탠드다 보니까 뉴욕 경기를 좀 유심히 봤는데 핫바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미쳤어요, 핫바. 네, 아,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디바의 그 부스터 패치로 인해서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였습니다, 핫바가. 사실 많은 디바 선수들이 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까지 되지 못했거든요.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터지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서 이도저도 아니게 됐는데 핫바 선수가 좀 가장 베스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디바가 주로 기용이 되면서 핫바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른 디바들은 뭐 핫바만큼 모습을 보여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핫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 살짝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디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좀 주요 관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치 이후에 이 디바의 활동성을 통해서 한타의 전개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디바가 앞라인을 투자할 것이냐 뒷라인 케어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상대 디바가 우리 뒷라인을 몰러왔을 때 디바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 디바를 쫓아낼지 아니면 우리 뒷라인을 버리고 앞라인 투자할지 굉장히 많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렇죠. 아, 그 선택에서 우승자는 어제는 핫바였죠. 그렇습니다. 아, 핫바가 정말 디바가 컨트롤이 예술이었습니다. 이런 예리한 자폭각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위도우를 물러가는 장면들 굉장히 많았어요. 물러가면 마노가 이렇게 돌진으로 정리를 해내고 자폭을 터뜨리고 안타까웠어요 좀. 여기서 생기나루 숨은 줄 알았지만 살짝 보였나봐요. 잡히면서 그대로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 뉴욕 엑셀시어가 오늘 또 이 두 번째 경기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스턴 업라이징과 맞붙게 되는데 확실히 뉴욕 엑셀시어는 강팀의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초반부에는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금세 그 부분을 잡으면서 바로 승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뉴욕 엑셀시어의 모습이었고 자 오늘 일단 1, 2경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 경기는 런던 스피파이어와 파리 이터널의 경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보스턴 업라이징과 뉴욕 엑셀시어 3경기, 4경기는 델러스 퓨얼의 그 홈스탠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삼성 경기 좀 다른 또 중계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런던 스피파이어즈 파리 이터널의 경기인데 어제 3-1로 파리가 잡혔어요. 네. 사실 다른 팀이 아무래도 라인 디바를 쓰는 거에 비해서 파리는 라인 오리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1로 이제 토론토가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어제 로직스가 이 장면을 보셨죠. 이거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믿을만한 카드가 엑지의 시메트라 맥크리 위도였는데 네. 하바나로 가면서 엑지의 위도가 힘을 못 쓰니까 그대로 그냥 힘없이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질러진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맥크리, 트레, 위도우가 일단 주로 등장을 하는데 약간 이 셋을 놓고 보면은 물고 물리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맥크리가 나오면은 이제 그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위도우가 나오고 그 위도우를 카운터 칠 수 있는 트레가 나오고 그 트레를 카운터 칠 수 있는 맥크리가 나오고 약간 돌고 도는 그런 카운터 관계인데 약간 맞도 상황이 강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롱레이지 싸움이. 그렇죠. 특히 하바나. 네, 맵을 좀 타죠. 위도우 그래서. 메이커를 사실 트레이서로 보러 가려고 해도 고지대에 올라가는 위도우 메이커 특성상 네. 맵이 뭐 이제 쓰레기총 같은 거면은 괜찮아요. 하바나 같은 곳은 못 올라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도가 좀 강요되는데 네. 말씀대로 방금처럼 뭐 엣지 선수 대 로직 선수처럼 위도우전을 네. 했는데 한쪽이 좀 밀린다 이러면 좀 답이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엣지는 초반부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맞도우 상황을 갔을 때 로직스한테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한 팀은 런던 스피파이어입니다. 자, 어제 출발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 좀 아쉬운 장면이 연달아 나왔고 가장 컸던 건 앞라인에 투자한 시간만큼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글리스 선수가 계속해서 버려졌고 서로 앞라인 뒷라인 다 고통만 받은 네. 안타까운 2, 3, 4세트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클리스터 바벨, 증맥, 베르나르, 하일리, 생기나르까지 6명의 선수들이 오늘 경기의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 정말 돋보였던 생기나르. 메인 힐러 자리가 아무래도 런던 좀 돌려가면서 커터맨서도 나오고 너선수 나오고 이랬었는데 네. 생기나르 하나로 이제 좀 정리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고 네. 글리스터는 어제 고통만 받았죠. 고통을 많이 받았죠. 네. 예. 핫바한테 견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견제를 조금만 덜 받는다고 하면은 글리스터 충분히 캐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뭔가 보여줬어요. 오늘 경기 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이 베르나르의 역할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베르나르도 분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앞라인 삼형제가 앞라인에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젠탈전에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화물맵으로 가다 보니까 글리스터는 글리스터대로 버렸는데 앞라인은 또 앞라인대로 크게 효과를 못 얻고 네. 바벨 선수도 증맥 선수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 보니까 베르나르가 사실 뒷라인을 봐줄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리가 되면서 애매한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 런던 스피파이어였는데 그래도 뉴욕 상대로 좀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런던 스피파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팀은 파리 이터널입니다. FD 가서는 아직도 유니폼이 없나요? 가리고 나온 듯한 네, 지난번에 살짝 보였거든요. 예. 그 스파클의 클의 흔적이. 그래서 오늘은 잠그고 나왔어요. 네. 네, 어제는 오픈이었거든요. 네, 오늘 잠그고 나왔습니다. 엑지, 니코, 펜베스, 노스마이트, 힙, FD 갓까지 6명의 선수들이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니코 선수의 슈퍼플레이나 엑지 선수의 맥크리 시메트 라인 영웅품은 좋았는데 결국 앞라인이 라인 디바가 아닌 라인 오리사만을 쓰다 보니까 단점도 확실히 보였어요. 딜러 싸움이 밀리게 되니까 정말 앞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죠. 엑지가 어떻게 보면 데뷔잖아요. 그렇죠. 리그 데뷔인데 사실 데뷔를 한다라고 하면은 부담이 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 어제 경기를 봤을 때 그렇게 떤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사실. 네,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응은 필요하죠. 네, 벤베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라인한테 열심히 고통받았고 옆에 고통받은 메인 탱커 친구 네, 오리사로 고통받은 노스마이트. 네. 약간 앞라인의 중요성과 탱커 라인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이번 메타기 때문에 앞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벤베스트와 노스마이트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어제와 동일한 그런 네. 조합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FD 가서 오늘도 스파클 유니폼을 입고 네. 근데 어제 굉장히 본인의 피지컬적인 측면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비트 찍고 앞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변수를 노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장면도 나오긴 했지만 실패한 장면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공격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낙사를 여러 번 시키는 장면들이 초반부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초반부에 상대가 사실 한두 번 당하면은 어느 정도 대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처가 되다 보니까 좀 후반부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통하지 않으면서 줄다리기 싸움에서 패배를 했었던 파리 이터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토 디파이언트한테 약간 패배를 했는데 오늘 두 팀은 1패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2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승 챙기기냐 아니면 네. 연패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약간 전보단 나을 수 있어요. 일단 글리스터는 본인을 가장 괴롭혔던 디바가 없어요. 파리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일단 위도우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물론 글리스 선수가 위도우를 꺼내긴 했지만 지난 경기 때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죠. 아마 두 팀 다 이 경기는 좀 잡자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네팔에서 펼쳐지게 되네요. 두 팀 다 지난 경기 지긴 했지만 쟁탈전을 가져왔거든요. 쟁탈전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 싸움. 그렇죠. 약간 공통점이 있는 두 팀이에요. 이 개막전을 통해서 분명히 쟁탈전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그 결과까지 같이 가져갔었던 이 두 팀이었는데 그 이후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세트의 기선제압을 어떤 팀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2, 3세트의 그런 향방도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 3세트는 이 정해져 있죠. 왕의 길과 하나무라로 네. 정해져 있고 네팔에서 대결 이제 곧 잠시 후면 이 두 팀이 대결을 시작합니다. 성소맵이 나오면 뭐 FD가 선수의 화려한 소리파도 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낙사 많이 노렸거든요. 네. 그런데 마을이네요. 예. 1라운드는 마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조합을 일단 보면 역시나 파리 터널은 앞라인은 라인 오리사. 그럼 시메트라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 조합이면 일단 거점에 들어가서 농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파리. 런던은 글리스 선수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데 높은 확률로 리퍼일 것 같고요. 확실히 기동성은 떨어집니다. 이 파리의 조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먼저 잡고선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파리랑 런던은 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괜히 급하게 들어갔다 빙벽에 이격당하는 게 제일 최악이고 네.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모일하다 보니까 힐벤을 맞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을 당한 이후에 잘리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면 최악이에요. 들어가면 일단은 일단 길 막고 라인업 혼자만 들어갔고 진맥 이거 터지죠. 자 진맥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화염강타에 자 근데 힐벤에 이어서 수면 쫙 그 전에 승부를 못 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뒤쪽에서 파고드는 그런 글리스터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제압을 해내는 액질 모습이었고요. 런던이 좀 급해요. 지난 경기 때부터 느꼈지만 본인들이 2층에서 각을 보다가 다 준비됐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앞라인은 앞라인대로 피해가 심하고 네. 뒷라인은 뒷라인대로 케어를 못해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왔네요. 침착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약간 정돈된 느낌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 급하다 보면 그런 느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좀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 동시에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네, 아 오늘도 처음부터 녹록지 않아요. 예.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예. 글리스터의 뒤통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 바꿔줬네요. 그냥 중간에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초반부에 잡고 문제 잡고 네. 예,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런던 쪽의 문제인 것 같죠? 네, 런던 예. 쪽에 좀 선수 심판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런던 쪽 문제인 것 같아요. 심판분들이 이제 서 있다라는 것 이제 그 과거에 LA에서 할 때는 굉장히 네. 밝았었잖아요. 아, 잘 안 보였죠. 그래서 예예. 예. 네, 이제 뭐 너무 실루엣이 막 서 있어요 사람들이. 예, 맞아요. 일단 초반에 그 싸움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2층에서 런던은 떨어지고 이제 파리는 1층에서 거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벨의 문제인 것 같죠. 네, 뭐 헤드셋이라던가 뭐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화면을 받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과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네. 예. 바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픈 디비전에 있을 때는 히트 스캔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메이로 나오더니 생각보다 메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BM호크 출신인 이 바벨 선수인데 실제로 제가 그 과거에 오픈 디비전 중계를 할 때 이 선수 중계를 해봤었어요. 아, 네, 예. 그렇죠.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 선수가. 사실 리그 올려면 많이 달라져야 되죠. 예. 아, 그러니까 리그로 왔겠죠. 아, 그렇죠. 예. 예. 약간 달라진 모습과 함께 메이의 활용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그 바벨 선수입니다. 근데 이 바벨 선수의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셋 쪽인가요? 아니면은 컴퓨터 쪽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저 솔직하기 때문에. 그죠? 솔직해야 돼, 사람이. 그렇죠. 예, 저희는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모르시겠죠? 저희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헤드셋 문제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For the 2019 Overwatch League season. I can't wait to get this starte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really fun one. We'll see where it goes. Oh, that was a sick charge. The bomb is there. They do it again. That is brutal. Erster just aced it. That's super punched into a car. How do you claim that on your insurance? There it is, and Jax just absolutely destroys the entire team. Can you get over the roof there? Oh my. Oh my, what a play, what a grab. Let's go, dude. Going for the hammer kill. Come on, Surf 4. Give the man a break. He's trying to play the game. Give him the hell. No, he pulls down the McCree. Yeah, man, you can dance. It's a little bit of top rock, a little bit of shuffle. I get it. The anticipation has been building. We are live in Los Angeles for the stage playoffs. The Vancouver Titans, your stage one champions. Time for the stage two finals. San Francisco Shock taking on the Vancouver Titans. And the Shock have done it. They are your stage two champions. The Shanghai Dragons have actually done it. Stage three champions. They deny it away from the San Francisco Shock. You can't ask for a better story. What's up, playoff Overwatch fans? We are live in Los Angeles for the 2019 postseason. No! Are you kidding me? What a deceit! They walked off the cards! Unbelievable! It's win or go home. It is absolutely crunch time. This is going to be our winner's bracket finals. Vancouver Titans taking on the NYXL. The Titans do it! They are going to the Grand Finals! The Shock got knocked to the lower bracket. They're like, oh, that's right, we don't lose maps anymore. I guess we'll just 4-0 the Spitfire, we'll 4-0 the Gladiators, and they just roll right over the Spark. The New York XL, they've got quite the task on their hands. The match that was promised, we get it again! San Francisco will be facing off against Vancouver in the Grand Finals. This is it. It's all come down to this. It's time to settle the score. Your strike and the hold combo, it's beautiful! A complete domination by the Shock. What a rocket! The architect is a trapeze artist, and he's ready for Song Min-su! The San Francisco Shock are your 2019 Overwatch League champions!오프닝 위크의 둘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런던 스피파이어 파리 터널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바벨 선수의 이제 퍼즐 요청으로 인해서 잠시 일시 정지가 됐었습니다. 네, 곧 시작할 것 같진 않네요. 넘어갔다는 거는 보셨죠, 여러분들? 네. 왼쪽 하단에 시간 보였다는 건 저희는 잠시 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잠시 후에 돌아와서 런던 스피파이어 파리 터널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시작되는 것 같죠? 네. 자 근데 파리 궁이 지금 좋은 게 많이 돌아서 자 힐맨 아, 4명 바로 그냥 나노강에 차기 전에 선용화로 들어온 판단 굉장히 좋았죠 파리? 그렇습니다. 일단은 힐맨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의 파리 터널이었죠. 방금 전에 런던이 좀 급하게 들어가서 아쉬웠다면 이번 턴에는 런던이 준비 자세 잡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아까 좀 급했다 우리 이제 좀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할 때쯤에 치고 와서 네. 반응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듯한 맛 오리사 오호 물론 사실 지금 디바가 할 만한 게 딱히 없긴 해요. 시메트가 메이라서 뭐 막아줄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맞불 작전을 일단은 바꿨습니다. 자 침대 체력 아, 자 대지문세 올리고 대지문세 야. 순식간에 세 명이 전장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 베르나르까지 정리 계속해서 파리 터널이 허점을 유지해 나가요. 지금 런던 입장에서는 거의 최악인 게 본인들이 그렸던 행복회로는 하일리 선수의 빠른 나노강화제로 글리스터가 나노강화제 받고 혹은 바벨이 나노강화제 받고 암라인을 확실하게 푸시해주는 거였는데 네. 지금 융가 두 번 돌 때까지 나노강화제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 곧 있으면은 이제 80%라서 힙도 융화 또 와요. 게다가 지금 베르나르가 디바를 빼버려서 이거 니코 눈보라를 꼼짝마냥 연기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나눠가지고 급하게 줬어요. 자 잘못하면 이게 퍼펙트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글리스터가 안쪽 들어와서 자 이제 쓰자 눈보라 이런 뭘로 먹나요? 자 막을 수 있나요? 아 증맥과 베르나르 앞라인 다 갔어요. 이러면 무게감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런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으로 100대형 나오겠는데요? 추가 시간 타들어 갑니다. 드론은 족족 정리가 되고 있고 추가 시간은 자 바벨 일단 엑지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 네. 너무 인원수 차이가 나고 준맥 선수가 와서 대중세 잘 찍는다고 하더라도 라인 혼자서 저 모든 걸 잡을 순 없죠. 베르나르도 얼려지고 바로 정리 직맥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 시간 타들어 가면서 1라운드는 100대형 파리 터널입니다. 파리가 마치 안 들어갈 것처럼 조합을 짜놓고 두 번째한테 순간적으로 융화를 올리면서 들어간 거에 런던이 다 꼬였어요. 약간 초반부에 꼬였던 게 거의 끝까지 간 느낌이었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노강화를 주면서 푸시한 거 자체는 좋았는데 타이밍 자체도 빨랐고 본인들이 눈보라 턴이 더 느리다는 걸 인지했으면 맞는 보라 모을 때까지 좀 시간을 벌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예. 약간 그 수단 자체가 좀 부족했었던 런던 스피파이어였고 파리 터널이 일단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이 거점으로 파고 드는 그 순간에 눈보라도 깔리고 상황 자체가 파리 터널한테 많이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결국에는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파리 터널입니다. 자 조합을 글리스 트레이서 뒷라인을 파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모이라 로시우 시메트라라서 이건 정말 글리스터가 잘해야 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순간 그냥 이도저도 아닌 트레이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옵저버가 FD 갓을 잡는 이유가 있죠. 낙사가 한 명 갔어요. 자 니코가 떨어졌습니다. FD 갓을 봤으나 새끼 다가 그리고 추가로 벤베스까지 정리가 됐고 와 FD가 안 잡으니까 잘하네요. 옥저버를 매기는 루시우 두 명의 슈퍼플레이. 네. 근데 이거 좀 큰데요? 시작은 생기나라 그 이후에 FD가 아직까지 거점의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맥이 살짝 발만 담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글리스터가 막판에 잡혀서 이거는 파리가 가져오죠. 네. 야 FD가 런던 이번에 무조건 나노강화제 턴 살려야 돼요. 만약에 이번 나노강화제 턴마저 날린다 그러면 힙 융화 오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자 하일리의 나노 강아지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라운드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크게 돌아요. 네. 뒤쪽 돌면서 일단 진영 자체가 뒤바뀌었습니다. 들어오는데요. 혼자 바로 잘 멈췄는데 뒤쪽에 와! 자 막았죠. 지금 대지문세 썼거든요 준비. 네 그래도 일단 화염광사를 힙은 보냈고 벤베스가 추가적으로 네, 보냈습니다. 둘이서 뒤쪽 잘 파주면서 이거는 정리가 되죠. 네. 네. 태우가 빈병으로 일단 다 막혀있는데다가 가장 컸던 게 어쨌든 파리도 디바가 없어서 라인이 저렇게 그냥 푸시하고 들어와서 화염검 쓰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필 힙이 갔어요. 그렇죠. FD가시 최대한 이제 벽을 타면서 시간을 끌어봤습니다만 마지막에 정리를 대는 그런 모습이었고 런던 스피파이어가 거점을 뺏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빙벽으로 대지 분쇄를 막는 것까진 좋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였죠.
TV 사실 안 잡혔으면 융화하면서 버티는 건데 뭐 파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고 진백소스 입장에서 정말 잘 들어간 화염공타가 됐고요. 자 펄스놀이는데 자 블리스터가 이제 간 보고 있죠. 니코 눈보라 먹어야 되거든요. 베르나르 일단은 방벽 방자방벽에 좀 딸리면서 벤베스트 지금 여기 혼자 있으면 오 돼지무새 분노의 돼지무새. 자 그래서 일단은 아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와중에 생기나르 자 서로 지금 약간 교환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4대2 5대2까지 아 근데 이거 밤에 누보라가 빠진 거 조금 타격이 있대. 그 베르나르? 베르나르가 일단 두 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네, 베르나르밖에 없죠. 그리고 잡아먹으러 갑니다. 야, 빨리 터지는 게 나아요. 어 자포? 오, 자포까지? 어 근데 이거 리필 하겠는데요? 리필?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일단 증폭기 깔고 노스바이트가 조금 더 이어가는데 아직까지 거점을 뺏긴 건 아닙니다. 벤베스가 측맨걸 그리고 힐벤 4명 이득 아, 보나요? 근데... 못 봐요. 네 못 봤어요. 나노가 과제 받은 글리스터가 바로 얼어붙어서 자 이게 거점이라도 가져왔으면은 의미 있는 한타가 됐겠지만 아슬아슬하게 거점이 지금 계속 팔일 거라 그렇습니다. 다 꼬였죠. 거의 한 끗 차이의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진 압박 가야죠. 그러니까 파리가 지금 젠탈전 흐름 자체를 훨씬 노련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런던은 계속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아나를 고르고 디바를 고른 이점을 하나도 못 봤고요. 런던이 네, 그니까 많이 빠진 상태고 그냥 액지는... 밀고 들어가야 돼요. 방자방을 주시하고 자 일단 누군가 지금 거점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일리와 베르나르가 가버렸어요. 네 들어갈 때 다 얼어붙으면서 네. 그나마 생기나르가 눈물에 백도를 했지만 네, 곧 갈 생기나르입니다.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나르가 정리가 됐고 레킹볼을 끌고 나와서 시간을 끌어봅니다만 빙벽으로 문 닫고 영업 종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간 문제죠. 밟아야 되는데 못 밟았어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파리 터널이 1세트를 가져가네요. 1대0. 사실 단순히 뭐 한타 연계 뭐 궁극기 피지컬 이런 걸 떠나서 흐름 자체나 뭐 전진 수비를 한다던가 치고 나간다던가 등에서 파리가 훨씬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1세트 파리 터널이 가져가게 되면서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죠. 오버워치 리그는 해외 공식 음료 코카콜라와 함께합니다. Support ults over to the support from the Defiant 2. We're about to have two of those. That could be how they break through on this high ground. Yeah, all the way into the back. Wall's going to be coming out. Boops him off the top. Fantastically done by Daco. Disrupts them completely. Still holding onto the grab. Answering grab coming through from Vancouver. Locks him in. The sound barrier's out. That's a huge That's gonna be the bomb coming in from Jano. Oh my god. A kill. He does it again. We saw it from him yesterday to get the victory over the charge. Now he does it to take the win on King's Row. That's what we see. Whoa, Sato. It's like ice skating in there, man. But he didn't really get anyone with the Earth Shatter. Now the self-destruct comes in from Florida. Can they pick anyone? Great boop. That was amazing, just putting everybody in the right position for Zephyr to get that 3-kill. Party 터널이 런던을 1세트에서 일단 먼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선취점을 먼저 득점을 한 Party 터널인데 일단 시작이 Party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대로 런던은 아나를 넣었는데 나노강아지 재미도 하나도 못 보고. 그러니까요. 디바를 넣었는데 디바가 너무 붕뜨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좀 두 번 했죠. 오리사를 들 때도 있었고, 네. 아니면 디바를 그냥 넣고 트레를 넣을 때도 있었는데, 디바 트레의 포커싱이 본인들이 상상한 만큼 잘 되지도 않았고요. 오리사를 넣었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1라운드 때도 그렇고, 2라운드 때도 그렇고, 중간에 그 조합을 바꾸는 모습이 런던한테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재미를 봤었어야 되는데 재미를 전혀 못 봤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전 경기도 그렇고 앞라인이 좀 급하다라는 평을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급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급함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급한 건 사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면은 템포가 빠르다가 되는데 네. 저런 식으로 오. 이제 빙병 올리는 거에 고지고대로 이격되고 잡히고 하면은 급하다가 되는 거죠. 이게 월드컵 때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월드컵 예선 때의 모습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프랑스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의 그런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진짜. 이 파리 터널에 프랑스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저는 파리 홈스탠드도 좀 기대가 돼요. 뭐 순도 있고 진짜 이 에프리가 또 예, 프랑스 출신이고 확실히 파리 이터널이다 보니까 예, 프랑스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크루즈 요즘 못 보고 있어요. 네, 에피드가시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건틀렛 때 모습이죠. 워낙 건틀렛에서 온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일단 파리에, 한빈 스파클. 파리에 많이 갔죠. 네, 일단 두 선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 연령 제한 문제 때문에 네. 일단 두 선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파리 이터널한테 좀 다행인 건 한빈은 이 다음 경기에 아마 등장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빈이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아, 파리에게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스파크를 좀 늦게 태어나서 거의 한 3개월 정도죠? 네, 3개월 정도 차이나요. 네,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한빈은 아마 이 다음 경기에서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세트는 파리 터널이 가져간 상황에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왕의 길에서 펼쳐지게 되네요. 네, 왕의 길로 가게 되면은 사실 라인 디바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쟁탈전이고 좁은 곳 싸우다 보니까 디바가 좀 계속해서 붕 떴는데 사실 왕의 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메트라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베르나르와 글리스터의 디바 맥크리가 오히려 앞선 쟁탈보단 저는 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그 급함을 제가 봐서 못 고치면 파리에서 노려나면 계속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그 조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세트를 내준 런던 입장에서는 이 왕의 길에서 본인들한테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바가 기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는 파리 터널은 이 벤베스터 노스마이트이기 때문에 디바보다는 뭔가 조금 더 자리를 잡고 거기서 싸움을 가져가는 조합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어, 근데 벤베스터 시그마 바꾸겠죠? 그렇겠죠? 네. 그대로인가요? 바꾸겠죠. 바꾸겠죠? 네. 벤베스트 바꾸겠죠? 오, 그대로 가나요? 오? 가요 가요. 이야! 이야! 벤베스트! 사실 라인 오리사만으로 좀 하긴 힘들거든요. 네. 네, 워낙에 오리사가 기동성이 좋은 영웅이 아니어서 그래서 들어온 영웅이 라인 시그마인데 자, 이거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뭔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나요? 네, 이게 오리사는 메이한테 좀 견딜 수 있는데 네. 시그마는 강착 빠지면은 바로 그냥 메이한테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원하게 밀고 나갑니다만 이제부터 이제 시그마 방벽은 없고 자 메이가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착 빠지고 오 카드 잘 맞췄어요. 네. 하지만 자 저쪽 빠지면서 자 벤베스 오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자 조금 더 일단 미친듯한 힐케어가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이번부터 융화 다이브 자 하일리가 뒤쪽에서 융화를 켜주면서 근데 니코가 바벨을 먼저 보냅니다. 런던이 조금 급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빙벽 때문에 케어가 안 되는데도 네. 앞라인에 들어가자 콜에 그냥 일단 들어가고 가요. 자 노스파이터도 체력을 많이 받았다가 바로 힐케어 받았고 자 증맥 정리 베르나르 메카 터졌고 나머지도 정리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와 파리 일단 정말 극적으로 벤베스트가 산 게 컸어요. 포지션이 살짝 좀 안 좋게 우측으로 좀 빠지면서 누가 봐도 잡힐 각이었는데 그렇죠. 심지어 얼었는데도 네. 마무리가 안 됐죠 런던. 일단은 시그마가 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바벨이 바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벤베스트가 잡히지 않고 버티고 그 이후까지 이어졌었던 게 A거점을 차지할 수 있는 주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런던은
지금 듀라인과 앞라인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진입콜이 오로지 앞라인의 판단에만 의존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굉장히 생존력이 떨어지고 공격성만 팍 올린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자 이거는 빈병대 틈이 있었어요. 자 압박용이죠. 이거 쥐구멍이 일단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근데 이거 방패가 터져서 네, 이거 못 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메카 쪽에 석양이 이미 들어갔었고 터진 이후에 순식간에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나 지금 순간적으로 진맥 선수가 석양 맞자마자 어차피 방패 터졌겠다 대지부상이야 먼저 날렸는데 네. 궁극기 차이가 오. 좀 나기도 했고요. 앞쪽까지 전진을 해주면서 FD가 지금 글리스터까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시 뒤쪽으로 합류해서 화물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 턴에 니코 눈보라 턴인데 여기서 베르나르가 오리사를 들었어요. 조합을 한 번 더 변화하고 있는 런던 스피파이어고 어디서 화물은 여기 이 근처까지 끌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니코는 그냥 감사하죠. 그냥 쓰면 되거든요. 네. 들어오면? 네, 신경 쓰이던 게 베르나르였는데 베르나르가 알아서 빼주면 뭐 고맙죠. 자, 깔면 되고 그리고 서로 라인 아르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번에는 런던이 기세를 한번 꺾어주는 것 같은데요? 엑지! 무리했어요? 이러면 다시 봐야 돼요. 게다가 지금 뱀뱀 스포시 너무 좋아가지고 네. 못 들어가요. 자,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25m 남은 상황.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일리가 뒤쪽에서 유학 치면서 네. 급하게 합류. 약간 중간에 그 킬이 나오면서 쓰지 않아도 될 궁극기를 지금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글리스의 죽음의 꽃까지. 아, 근데 구성은 잘 들었어요, 글리스. 에픽까지 일단은 보낸 상황. 파리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각이 보이니까 욕심을 계속 부리는데 그렇죠 계속 이어나가죠. 자 이거 업드 직접 터지고 되지면서 되지면서 자 노스바이터 허리가 됐죠. 근데 막령아 피지컬 피했어요. 근데 이미 화물은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와 이거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갔었던 게 굉장히 큰 좋은 판단이 네. 됐습니다. 극적으로 나노강화제를 딱 주기도 했고 벤베스트 포지션이 너무 예술이었어요. 오늘 벤베스트 장난 아닌데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근데 런던은 여전히 급해요. 타이밍도 교체 타이밍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좁아요. 빙벽사 그 뒤쪽 파고들죠. 니코 그리고 엑지 석양 베르나르 보냈어요. 여기서 측맥까지 앞라인 다 터뜨리죠. 엑지 그냥 디바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지금 오리사인데 왜 자꾸 방벽 앞으로 가서 잡히는지. 일단은 최대한 화물이 좀 붙어주면서 시간을 끌어보긴 했습니다만 속도가 파리 터널 엄청 빨라요. 자 그래도 런던 모아놓은 국기 이번에 써서 한 번은 막아줘. 밟아줘 이거 못 봤나요? 아 끝났습니다. 고속도로 개장 제대로 개장 너무 빨랐죠? 네 거의 뭐 고속도로 활주로 네 그냥 직선 구간 뭐 브레이크 밟는 것도 없었어요. 화물 몇 번 청소해주니까 끝났어요 지금. 야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결국엔 1라운드 파리턴을 끝까지 화물을 밀어내면서 3점을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겼죠. 3분 이상 왕의 길에 3분 이상이면 정말 차이가 큰 거거든요. 파리 뭐죠? 어제 그 애쉬 하신 분 아닌가요? 아니, 저는 저 오른쪽 앞에 레킹볼 여기? 이거? 뭐야? 진짜 이게 뭐예요? 와 최고 퀄리티 와 위에 저기
아주 귀여운 햄스터까지 햄번드였죠 이름이. 굳이 햄스터 이름 생각 쓰지 않아서 그냥 햄찌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네. 저희가 중계할 때 딱히 그냥 레킹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근데 저분은 참 대단하시네요. 카메라가 분명히 앞에 온 걸 알 텐데 가만히 앉아서 부동 자세로 그게 더 존재감이 네. 있었어요. 진정한 햄스터의 자세죠. 네. 진정한 햄스터의 자세요? 네. 네. 아니 뭐 이제 숨어 있어야 되니까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있을 때. 그렇죠. 사실 인싸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네.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3분 37초를 남기고 3점을 얻어낸 파리 이터널이에요. 조합은 역시나 동일에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거든요 런던. 네 문제는 이쪽이죠. 파리가 물론 굉장히 운영을 잘한 것도 있는데 이쪽에 운영이 좀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 네. 일단 정면 지역 쪽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그리고 오늘 니코 빙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런 타이밍이나 그런 위치가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런던 앞라인 저 세 명이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해서 예. 빙벽 한 번만 잘못 쳐도 지금 하일리 정신없이 혼비백산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고 있는데 빙벽이 계속 니코가 좀 날카롭게 쓰고 있고요. 길을 좀 찾아야 돼요. 네, 런던 입장에서 이거 잡니다. 그리고 다시 깨웠고 화염 강타 뛰어드는 런던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니코 빙벽 안 보이죠? 때문에 벽 뒤에 살짝 들어가서 잡고 네. 방 투방벽인데 지금 힐백 제대로 받아서 그래도 뒤도 잘 빠졌고 자 이거 아, 근데 한번 빙벽각이 진짜 예리하긴 하네요. 네, 니코가 지금 빙벽 굉장히 잘 쳐요. 예. 하일리 융화와 함께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유일한 희망인데 잠시 단탄방에 몸을 숨겼다가 다시 한번 더 튀어나갑니다. 여기서 좀 많이 아 힐백! 자, 지금도 하일리 생각에는 아 내가 힐고수를 던지고 좌클로 조금 힐 주다가 힐게이지 다 달면 내가 융화를 켜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팀원들 일단 들어가자라는 코에 다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니코 빙벽이 살짝 아슬아슬하게 딱 깔리다 보니까 네. 하일리가 힐이 살짝 빈 그 타이밍에 앞날이 다 터졌어요. 이미 다... 네. 네, 근데 이게 하일리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힐구슬 쓰고 당연히 힐게이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구슬 계속 날려주면서도 했는데 결국 힙이 또 날려준 네. 힐벤에 당하기도 했었고 다시 한번 더 들어옵니다 런던. 근데 너무 돌격 자체 같아요 지금. 조금 침착할 필요도 있어요. 네. 3인칭을 일단 다 보고 아, 이번에 좌우로 둘러서서 들어왔는데 와 니코 와. 중앙에서 자 엑지가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트 아. 어 파벨 야 근데 이미 앞라인 또 다 터졌죠. 네 그리고 지금 소리방벽 차이가 일단 너무 커서 눈보라랑 소리방벽 맞고 사실 뭐 살 수가 없죠 저거는. 예 이러면은 이번 턴을 좀 런던을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실러진의 궁극기가 이제 곧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번 턴 놓치면 끝이에요. 그렇죠. 사실 벤베스트의 중력 붕괴를 지금 딱히 끊어낼 만한 수단이 없어서 거기에 소리방벽은 빠진다고 봐야 되고 증맥이 노스마일 때 대지문세를 막으면서 바벨의 눈보라가 잘 들어가야 되는 턴인데 거기에 베르나르의 꼼짝마 연계도 있어야 되고요. 그 3박자가 다 맞아야 네. 됩니다. 그래 런던 스피파이어는 이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거 좀 뚫어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벤베스트는 바로 쓸 거예요. 굳이 아낄 필요 없거든요. 네. 자 들어온 거 확인했고 씁니다 벤베스트! 네 그 전에 소리방벽이 97, 98! 왔어요? 왔어요! 자 일단 올라갔고! 아, 밀죠, 예. 힙과 노즈마이트 니코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고 안쪽까지 올라와서 글리스터! 자 궁극기 모아낸 거 아슬아슬하게 다 털면서 예. 생기날에 소리방벽 올 때까지 하일리의 융화로 잘 버텼던 런던이고요. 파리는 네.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뭐 이미 3분 37초를 남겼는데 이제 그냥 저 굴다리에서 한 번만 막으면 시간상으로는 본인들이 훨씬 유리한 턴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런던이 들어왔을 때 벤베스트가 이 중력 공개를 쓰긴 했습니다만 바벨의 눈보라가 괜찮게 깔리기도 했었고 한타 싸움에서 좋은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런던 스피파이어가 이제 화물 오, 저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쪽 아, 근데 지금 대지분쇄 주력 딜러들이 이제 왔거든요? 네! 오니까 증맥 없어요. 증맥 어디 갔어 하면서도 울부짖고 있죠? 이 친구는 어디서 돌죠? 여기 아이고 여기. 잘 가요. 아, 아하. 그러니까 딱 도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연계를 하겠다고 추한축복이랑 같이 돌아왔는데 좋은 곳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 타이밍에 또 니코가 하필 또 올렸어요 위로. 그리고 이제 컸죠. 네 오늘 아, 니코 아주 톡톡 튀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니코는 굉장히 뒤를 잘 받쳐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보라 그냥 바로 쓰겠죠. 바로 기바도 없겠다. 장판 다 깔렸어요. 얼어버립니다. 액지가 뒤쪽 더블킬 깔끔하게 성향킬 나왔고요. 근데 지금 사실 베르나르 선수의 오리사가 지금 그렇게 맹활약을 펼칠 만한
느낌도 아니고 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네. 너무 엑지가 풀이들이기도 하고 본인이 일단 오리사 방벽을 잘 못 쓰고 있기도 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뒤쪽에서 엑지가 대기하고 있다가 석양을 써주고 여기서 두 명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르나르까지 정리 4킬까지. 와 엑지. 차라리 엑지를 괴롭히는 게 나아 보여요. 견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히려 역으로 공격 펼치고 있는 파리 이터널. 살아나왔어요 파리? 또 융합을 살렸고. 자 이런 런던에 밀고 나와야죠. 자 막강하게 한번 압박을 넣어봤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손해는 보진 않았어요 런던. 아 지금 베르나르가 어그로 끌 때 그쪽 들어와야죠. 자 일단 눈보라 깔렸고 노스마이트가 얼었습니다. 비트 올라갔고 대지구 세중맥! 자 일단 뭐 라인이 얼어붙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도 못 막죠. 네. 완벽한 연계가 들어왔고요. 궁극의 연계를 통해서 이번에 전원처치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런던 스피파이어입니다. 네, 시간이 1분 남았어요. 바꿔 말하면 이번 턴의 글리스터의 저 죽음의 꽃이 웃음의 꽃이 된다. 아 그럼 2대 0이죠. 아 그렇죠. 그럼 안 돼요. 두각을 잡으러 일로 와야죠 글리스터. 뒤에 왔어요. 예. 소리가 들리죠? 네. 저희는 베르나르 시점을 보고 있겠지만 옆쪽에 있네요. 아, 네. FD가 바로 체크하러 갑니다. 네. 아, FD가 참 저런 게 기미나 네, 움직임 때문에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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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욕심 안 내고 그냥 네. 앞라인만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잘 통했어요. 방금은. 그렇습니다. 보이자마자 바로 돌아버렸거든요. 글리스터가. 그리고 이게 1분이다 보니까 런던도 무조건 이번 턴에 이겨야 된다. 그냥 바로 비트 쓴 것도 컸고요. 야, 필사적으로 이번에 공격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사적임이 바로 통했고 결국엔 2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파리 이제 다시 노선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1분 50초고 우리가 궁극기 좀 채워서 중력 붕괴를 소리방을 빼고 아까처럼 나노강화제 뭐 석양, 눈보라 이런 연계를 쓰자라는 생각인데 예. 자, 갑니다. 뒤쪽에서 석양 압박이 좀 꽤나 들어가는데 일단 방벽을 깼고 예. 그쵸? 그러니까 베르나르가 최대한 그 메탈리스 켜주면서 그 사이에 다 빠졌어요. 예. 만약 저 타이밍에 안 빠졌으면 라인하르트 가는 건데 그쵸. 예. 라인하르트 방벽 뒤에 있으면 라인하르트 방벽만 갉아먹는 존재들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슬을 던져주면서 지금 케어가 들어갔고 일단 앞라인의 체력이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런던 스피파이어. 자 베르나르 이번엔 먹어야 됩니다. 디바를 꺼내면 사실 그 정도 퍼포먼스 사실 좀 기대하고 꺼내는 것도 있거든요. 네. 먹으면 얘기 달라져요. 근데 못 먹은 것 같죠? 네. 그래도 같이 눈보라가 깔린 상황인데 자 융화로 딜 3대1 교환까지. 사실 디바가 먹으면 정말 좋지만 먹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 타이밍만 흐트러 놓기만 해도 본인들이 먼저 걸어서 유리한 지점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이 나온 거고 방금 그 싸움에서 생기나르가 낙사킬도 좀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새 화물의 위치는 여기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엑지의 석양으로 시간을 벌고 싶을 텐데 앞에 그 타이밍 각포! 자폭이! 아! 엑지가 가버렸죠! 베르나르 잘 던졌어요! 그리고 노트바이 더 얼었고 가버렸고! 자 힙과 FD가 궁이 돌기 직전에 설마 이거? 남은 건 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캐티스트 썼지만 터졌고! 그렇죠! 화물은 전진! 0.67m! 들어갔어요. 끝났습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3점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시간 차이가 좀 날 뿐이에요. 네, 1분과 4분이긴 한데 근데 런던이 중간에 계속 꼬여가지고 상대방 흐름대로 오리사 들어주고 계속 지진부진하게 끌려가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디바 들고 템포 올려서 가져간 모습 자체는 확실히 아까보다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엑지가 워낙에 날뛰다 보니까 그 네. 엑지를 좀 억제할 게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베르나르가 좀 억제를 시켜줬고 거기에 좀 더해진 게 글리스터의 죽음의 꽃. 뭔가 욕심 부리지 않고 앞라인만 녹이겠다는 그런 죽음의 꽃도 굉장히 한몫했었고 마지막 구간 들어와서 한타 싸움 대승을 좀 했었던 게 런던 스피파이어한테 3점을 얻어낸 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팔 입장에서는 잘 막다가 마지막에 상대가 빠른 속도로 소리방벽 죽음했고 그 다음에 각폭다이브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꼬였는데 네. 시간으로는 지금 너무 유리해요. 4분 23초와 1분입니다. 특히 두 팀 다 메이를 쓰기 때문에 눈보라 한 번만 완성해서 초반에 좀 맞고 본인들은 눈보라 이용해서 두 번만 뚫어내면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눈보라예요. 네, 눈보라가 깔리고 안 깔리고의 한타 전개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국 핵심은 눈보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런던이 어느 정도 게이지를 높이거나 점수를 얻어내고 끝을 내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막아낸다? 그럼 분위기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분위기 전환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시간상 1분 대 4분은 역시 힘들지 않냐? 아, 터졌어요. 앞라인 직맥 터져버렸고 그래서 8리턴으로 조금의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런던이 그나마 기대볼 만한 거는 디바가 있다는 장점인데 네. 디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지금 많이 터져요. 그래서 마놀이사. 자 이제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은 런던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에 그렇죠 좁은 구간에 들어가겠죠. 빙벽 깔면서 눈 가려주고 여기서의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밟아야 돼요? 네. 밟으러 왔고 네, 일단 밟았고 융화 싸움인데 하일리가 조금 자. 더 빨라요. 자 빙벽 올라가는 이후에 체집을 채워놨죠! 잘 들어갔어요! 아 꺾어치기! 네! 순간적으로 옆으로 야, 쳤죠! 네 끌어치기 정말 잘 들어갔어요. 아 벤베스트! 오늘 벤베스트 컨디션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근데 날뛰는 환경을 니코가 잘 조성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니코의 빙벽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라인하트랑 메이가 정말 둘이 생각하는 바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둘이 만약에 약간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면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오늘 니코랑 벤베스트랑 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상황은 조금 다시 돌이켜봤을 때 니코가 빈벽 올리고 벤베스트가 진짜 딱 찍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각 보이자마자 바로 예, 끌어치기. 그렇죠. 앞쪽에 방벽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일단 써야 대지문세가 들어가겠지 했는데 거기에 딱 영웅들이 두 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인원 두 명이 있어서 아, 그 인원 두 명을 눕히고 바로 정리를 해내면서 연장 3라운드를 종료시키는 파리터널이었습니다. 이제 4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파리터널의 공격이에요. 저는 이제 경기 조합을 보면서 런던이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베르나르 선수가 어쨌든 오리사보단 디바를 더 많이 준비해온 것 같거든요. 지난 경기도 그렇고요. 네. 근데 디바와 오리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디바의 기동성인데 2층을 가져가고 2층에서 높은 시야각을 확보해주면서 케어와 공격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라인이 터지고 게임이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아진 건 맞는데 많아지면 뭐야? 앞에 터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르나르 입장에서는 내가 2층에 가서 좀 시야 보고 이러고 싶은데 앞라인이 너무 급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블리스터가 일단 아래쪽에서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파리 이터닐리 뛰어내리면서 블리스터 뒤쪽에서! 이거 좋았죠? 근데 이 다음 상황, 이 다음 상황 아, 근데 직맥이 또 터졌어요. 네. 근데 힙이 지금 또 곧바로 금방 합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될 것 같은데 블리스터가 한 명은 더 잡아줘야 수차살 맞는데 FD가지 와 짜잘하게 보고 있어요. 자 마킹을 좀 해주고 아, 있죠. 루시오에게 쫓기는 리퍼! 아. 개구리가 굉장히 세요. 글리스터 이거 살 수 있나요? 아 터졌고요. 네. FD가 진짜 마크 너무 잘해주네요. 돼지부세까지 쓰면서 정리가 다 됐죠. 증맥도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건 단 한 명. 케이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왕의 길도 파리 터널입니다. 오늘 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엑지 선수의 에임도 물론 좋았지만 니코와 벤베스트 합이 조금 더 정교해져 보이고 네. 그리고 노스마이트 선수의 오리사도 이전에 좀 붕 뜨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확실하게 연계도 해주고 네, 좋은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트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파리 터널이 왕의 길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스코어는 2-0. 이제는 단 한 점만 따내면 경기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의 저 눈빛. 저 미소.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come on! This is carnage! It's not stopping! It's not stopping! Now we have a game! Ooh, get rocked! Maybe the Madman can do it! Oh, what is this? Are you ready? Eternal, both a rough outing yesterday, but today one of them will walk away with a temporary crown of the best Overwatch League team in Europe. Wow. Yeah, just one game. They're both in Europe. Wow. I got ahead of myself. I was like, what? Johnny's having flashbacks to the Rogue days. On this note, I want to welcome everyone back. This is the Overwatch League studio, in fact, here in Los Angeles,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Yeah, this is all real, of course. And it's time for a game break presented by Cheez-It Grooves. And in case you missed it in our Watchpoint pre-show, I am once again joined by Jonathan Larson, Reinforce. Also, heard her like Yang. Okay, I don't know what that was, but yeah, Costa, and of course our guest analyst Wolf. So I would say we heading straight into the action. Currently, we have the Paris Eternal being up 2-0, and they came out of the gates on control once again with the same strategy we already saw from them yesterday, which was Symmetra. And so far, it just seems like the teams haven't really found an answer to that yet. If you guys had to like come up with a plan, what would you actually play into this? I don't know. For me, it's pretty surprising that London just sort of tried to run the same thing into it. We saw them play the May Reaper on Village, and then we go to Sanctum, and they try and adapt to Tracer. It's just not enough. The reason Symmetra to me is so strong is that the longer the fight goes, the more damage she does. So if you don't kill her in the first like 5 to 10 seconds, you're gonna lose the fight. Yeah, and that's also why the Reaper doesn't work as well, because the Reaper primarily is good at beating down the Reinhardt and the Orisa. But if you focus on killing the tanks, the Symmetra is just going to get so much stuff done, so you'll end up losing the fight anyway. I would have liked to see a Doomfist, actually. We were talking backstage, and you said a McCree could have worked, but I think on Nepal specifically, that's a map where it's very close range, and I don't think as a McCree you would have gained enough room to actually take advantage of that. So I would have liked to see a Doomfist come out, but we didn't, from Glister. Come on, dude. You're hyped up. You're supposed to be a great player. Where's the Doomfist, man? Okay. Whoa, getting called out, Glister. That's rough. I'm pretty sure... that was uncalled for. All right. No, how? They're down to 0-2. That's fair. They are now. They weren't at the time. Yeah. All right. It's true. Let's talk about the second map. Afterwards, we saw still no real adaptation coming out from London, at least when it came to their composition. I do feel like that after their A take on their offense, they did make slight positional adaptations. They took team fight and engagements a little bit differently, but it just wasn't enough to edge out on top. What would you guys have liked to see from the Spitfire? I mean, I'm kind of looking at the situation here where the Spitfire is just better adaptation, better preparation. We're seeing the Paris Eternal run what they've already run yesterday, going into King's Row. You know, they end up losing a lot of these mirror matchups, but also we're seeing adaptation. Ben Best is running this Sigma. I think a lot of this is because he's kind of flexing in for Hanbin, who's obviously not eligible to play just yet. But I'm just disappointed that London is not reacting to these compositions quickly. I know a lot of these players are new to the Overwatch League, but they're not new to competitive Overwatch. And it's, you know, Preach. You've got to really... flex on the fly. I, you know,
as Wolf said, I'm expecting bigger and better things. You're seeing that Paris is running these like different strats. You need to change as well. You can't just expect May Reaper to work 100% of the time. For me on King's Row, I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a Widow or something that had a range that forces Paris to move into you. Because right now, Paris is playing defensive and London just has to walk into them. And that's not a good strategy 100% of the time. Not 100% of the time. Some of the time. But that does imply that sometimes it might work. However, now... Symmetra, I'm not going to give him too much credit on the Symmetra because London, I think they should have dealt with that. I mean, it's a cheese hero, okay? If you play Symmetra in ranked, I'm sorry, I'm ashamed. But on King's Row, his McCree was insane, and he's making an early case, literally like second day of the broadcast, for Rookie of the Year.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We haven't seen half Johnny's like, Johnny's like, I've seen XE twice in my whole time. I don't watch any contenders' career, so I'm playing two games. How dare you? Rookie of the Year. Whoa, slander, man. Apex. Not Apex contenders. Sorry, Korean contenders. Mystic, sorry. Right? Like, let's, you know, let's XE's right, playing well. Some quick advice then. How can a London Spitfire deal with XE and everything else the Paris are throwing at them currently? Well, it depends on the composition that Paris is running, right? But I think that London overall, they just need to take a more flexible approach and swap it up a bit more because they've been playing a lot of May Reaper and it honestly hasn't worked out for them so far. That's why they're down 0-2. So I think they should swap it up a bit more, perhaps even play some Doomfist. I really like that Doomfist coming out. But it depends on what the Paris Eternal are playing and what they're throwing out. London Spitfire, you just have to adapt in the end. There you go. It's that simple. Just, you know, play better, forehead, and adapt. Let's get back to the rest of the games. That's kind of what you said. I was paraphrasing. Anyway, the games are over in New York at the Hammerstein Ballroom, and we will be back right after the match for the Watchpoint Reset. See you then.현지 팬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런던 팬분의 힘없는 햄스터 흔들기 잘 맞고요. 더 잔인해진 것 같아요. 네. 장기수 선수. 아, 뉴욕 팬분들이 신났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뉴욕의 경기는 이제 이 다음 경기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일단은 이 첫 번째 경기 런던 스피파이어와 아, 파리 터널의 경기는 현재까지 아, 상황이 2-0입니다. 파리가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네, 3-0 셧다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대로 네. 이어진다면 그리고 이제부터 룰이 바뀌어서
3대 0이 나오면 4세트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쵸. 끝이 나거든요. 3선승제로 바뀌었기 네. 때문에. 바꿔 말하면 런던 선수들이 만약에 다음 세트를 진다. 오늘 경기는 여기서 런던의 오늘 경기 여기서 끝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제의 런던 스피파이어와 오늘의 런던 스피파이어는 확연히 다릅니다. 네, 좀 많이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거는 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그 대결이 이어진다. 근데 좀 축구공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건 또 뭐예요?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저도요. 제가 열심히 인터넷 관련 걸 좀 공부해볼게요. 제가 거북이였으면 분간했을 텐데 네. 강아지라서. 아, 그 일단 이 프랑스와 네. 이 영국, 그러니까 런던과 파리와의 그 대결 구도를 다른 식으로 또 나타낸 것 같네요. 네, 음식을 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축구도 사실 네. 축구 명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예, 네, 그러게요. 아마 품종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프랑스 쪽에서 나온 그 강아지 네. 그리고 영국 넘어갈까요? 쪽에서 나오는 그 강아지인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네, 뭐 우리나라 좀 진돗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그런 대립의 구도를 이 리그에서 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런던 스피파이어와 파리 터널의 오버워치의 그런 대결 구도도 뭔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런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파리 터널은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그레이 선수가 좀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죠. 2대 0으로 리드하고 있고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둘 다 3점까지 밀긴 했지만 남은 추가 시간을 보면 솔직히 일방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그레이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어제?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활약을 펼치면 그 다음에도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네.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강아지가 프렌치 불독과 잉글리시 불독이래요. 아, 네. 시청자분들 제보에 또 있었군요. 그렇죠. 저희가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두 명의 뇌로 안 되는 걸 4,639명의 뇌로 해내네요. 이 그 집단 지성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차이가 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낼름도 받아먹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세트입니다. 세 번째 세트는 하나무라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파리 터널이 2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마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3대 0 셧아웃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런던은 이번 세트부터 뭔가 해내줘야 해요. 네, 근데 지난 경기에 비해서 지금 중심을 못 잡는 느낌이에요. 지난 경기 때 확실히 본인들의 색깔이 보이긴 했거든요. 네. 글리스터가 좀 방치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맥크리를 하고 있고 앞라인이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끼리 앞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다가 느껴졌는데 오늘 경기는 베르나르가 일단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바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붕 뜨고 앞라인 계속 터지니까 이거 우리도 마돌이서 하자라는 콜이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오리살 하면서 뭔가 이도저도 아니고 다 붕 뜨게 되는 그런 엔딩이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옷을 입는 것도 본인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바가 베르나르한테는 딱 맞는 옷인 것 같은데 중간에 오리사 조합을 바꿨을 때 애매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조합 느낌에서 이 거체력. 그래도 잘 돌아서 거점까지 들어왔고요. 그렇죠. 순식간에 한쪽 진입하면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맨도 잘 들어갔어요. 일단 베베스가 먼저 가면서 바벨이 잘 보냈죠. 저게 디바의 장점이에요. 정말 거슬리는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특히 지금 파리가 라인 오리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대를 이용한 플레이를 계속하면은 당연히 엑지는 더 불편해지고 이렇게 고지대를 계속 자리 잡는 베르나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까지 이렇게 앞뒤까지 싹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베르나르 고지대 피했어요. 마지막에 오히려 정리를 해줍니다. 베르나르 직맥이 잡히긴 했지만 모이라를 그만큼 늦게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파리는 근데 아까보다는 입구 수비가 좀 덜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마 빠른 리그룹 통해서 드로만 오면 융화 다이브 이 생각할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런던은 계속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한번 파리가 들어옵니다. 와 근데 글리터 먼저 가버렸어요. 꼼짝 말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일단 빙벽을 통해서 일단 문을 닫아주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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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사가 대중부터 막았어요. 근데 수면총 아 준비 네 사실 투방벽이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어 빙벽 판단 좋았고요 바벨. 약간 이 진영 자체가 좀 깨진 상황에서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두 팀입니다. 그래도 런던이 정리를 하나씩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니코도 떨고 오, 오 루슈 대결 루슈 대결 자존심 대결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오! 에프트 잘했어요. 잘하네요. 네. 아 이거 자존심 스크래치 제대로 나겠는데요? 그러게요. 본인 생각에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고 생각해서 달려들었는데 본전도 못 잡고 심지어 FD 가서 살아나갔어요. 네.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가장 큰 건 이게 소리반벽을 들고 있는 생기나르라서 안 그래도 지금 조합이 망가진 상황 어? 데르나르가 만회해줬어요. 자 서로 일단 주거니 받거니 싸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깔리죠? 아, FD가 어 먹었어요 베르나르! 와 베르나르! 쉬는 시간 동안 멘탈 수련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 이번에도 밀쳐주고! 와 저 런던. 이래서 디바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런던이 베르나르가 디바를 가져가는 그런 이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네. 마치 1, 2세트와 3세트가 거의 행복표가 절반편을 본 듯한 그러니까 오버워치가 참 무서운 게임이에요. 같은 조합인데 그렇습니다. 잠깐 생각의 변환, 포지션의 변화로 이런 변화가 와요. 네. 엑지가 결국 시멘트를 계속해서 다이브를 해봤지만 답이 없으니까 맥크리를 들었잖아요. 확실히 전반 세트와 후반 세트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런던 스피파이어고 엑지가 일단 안쪽 들어가서 3강은 날리긴 했습니다만 다이브. 자 여기서 자 피터 빠졌고 자 이거 욕심 나는데 잘 써야 됩니다. 대지무새 즉맥에 대지무새가 들어가지 않았죠? 자 서로 교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대1, 3대1 교환까지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런던 근데 워낙에 일단 들어오는 타임에 맞춰서 각폭을 너무 이쁜 곳에 던졌고 나노관까지 준 한타였기 때문에 네, 대지무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FD가 너 아까! 너 아까! 근데 어? 이것도 FD가? 와 근데 움직임 참 기민하게 잘 움직이네요. 1대1로 디바도 이기고 리퍼도 이겼어요. 예. 자 근데 지금 FD 같은데 어그로가 쓸린 와중에 지금 너무나 쉽게 걷던 진입을 허용했는데 그렇죠. 어, 그래도 바벨의 눈보라가 뭐 먹힐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니고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쓰기만 썼어요. 하면... 아, 좀 약간 아쉬웠고 벤베스가 바로 화영구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씩 근데 와 자 엑지 왔다 갔다 뒤쪽을 약간 파고 들면서 직맥을 노려줍니다. 엑지 이름 뚫었죠. 근데 이게 정말 런던 입장에서 아쉬울 만한 게 질만 한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FD 같한테 어그로가 끌리면서 진영 자체도 너무 망가져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일리가 팀원들 거의 살아있는데 노스마이트한테 잡히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잡히는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FD 갓의 움직임 한 번으로 런던이 많이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FD가 다시 보시죠. 왔다 갔다 아주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심지어 바벨 보내고 베르나르 보내고 뭐 할 거 다 해줬습니다. 아, 지금 확실히 FD갓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팔인데 그렇죠. 팔인지 엄청난 기회죠. 이거 융화로 시간 끌다 보면 니코 눈보라 오고 베르나르가 먹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순간이동계로 일단 안쪽으로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서 그레이의 융화가 펼쳐져 있는데 일단 이득을 보지 못했고 측맥에 망치질 보세요! 와다 까진 거죠 베르나르! 이렇게 잘하는 디바를 예! 네. 왜 진작 안 썼나요? 지금이라 쓰고 있으니까 됐죠.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어? 아, 이건 뭐예요? 나 쓸 생각이었어요. 네네 아까 쓸 생각이었는데 각이 안 나와서 딴 데 보고 써야지 했는데 이미 빈벽이 있었던 거죠. 놀라서 틀어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전지적 라인아트 시점에서 그래도 전지적 라인아트 네. 네, 시점에서 제가 라인아트 그래도 좀 그게 돼가지고 장지수 해설 네. 많이 했잖아요. 좀 돼서 예, 좀 보여요. 그렇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큐를 눌렀는지. 근데 직맥이 지금 많이 급해요. 지금 라인 올리다 사실 궁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대박궁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라인을 잡고 안전하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엑지나 니코 정도만 높이는 공만 돼도 사실 성공인데 직맥 입장에서는 조금 천천히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게 되면은 예, 좀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파리 터널. 광자 방벽 깔고 여기서 자폭이 들어가지 않았고 광자 방벽 잘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단 뭐 눈보라가 워낙에 잘 들어가서 그렇죠. 돼지보세 이거는
또 좋은 그림 만들어도 되는데요, 파리? 근데 이 리스폰이 워낙 빨라서 이것도 막았고 직맥 체력 얼마 없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랭킹볼까지 꺼내들어서 못 잡으면 근데 옆에 살려주고 있어요. 그레이가 와, 벤베스트! 그레이와 벤베스트의 그 합작품. 자, 지금 모든 걸 하일리지 글리스에게 모든 걸 투자했어요. 너만 믿는다! 와, 근데 지금 하일리가 자, 글리스터! 내가 피트 좀 아까운데요? 사실 글리스터가 이미 두 명을 잡아서 급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전에 또 하일리가 수면총을 엣지한테 넣어주면서 글리스터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피트는 조금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파리는 한 번은 더 올 거예요. 특히 FD가 있어서 더 밟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극기 싸움으로 가는데 니코 눈보라 먹어야 그나마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나마 확실하게 이 궁극기 싸움에서는 밀리고 있는 런던인데 과연 파리 터널이 이 유리한 궁극기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한번 밟았어요. 그리고 눈보라 깔고 자, 못 먹었고 아 케어 맥토닉스! 결국 카머리죠. 아까 그 비트가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 순간입니다. 글리스터도 어렵고 잘 가요. 하일리도 잘 가요. 가기 1보 직전 생긴 하드 하일리도 가버리고 이러면 게이지 올라갑니다. 남은 건 직맥! 근데 뭐 끝났죠? 시간 문제죠? 네, 네,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1라운드는 여기까지. 야, 파리 터널 귀신까지 이렇게 챙겨버리면 런던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게다가 런던 입장에서는 A도 B도 둘 다 막을 수 있었던 거를 뚫렸던 네.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1라운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2점까지 또 얻어내면서 파리 터널이 1라운드를 또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 두 팀의 두 번째 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런던과 파리의 세 번째 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무라에서 1라운드가 진행이 됐었는데 런던이 그래도 1, 2세트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르나르가 그래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활동량이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네, 고지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파리가 자리 잡기도 좀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계속해서 니코의 눈보라를 좀 먹어주는 모습도 나왔는데 네. 결국 FD갓을 못 잡아서 진짜 네. FD 가시였습니다. 그렇죠, 가시였어요. 예. 그래서 A가 좀 뚫리고 B가 점에서 좀 급하게 막다 보니까 소리 방벽이 좀 아쉽게 빠지는 바람에 뒷심이 부족해서 2점까지 헌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시간이 조금 그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시간을 파리턴이 정말 잘 활용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전에 증맥도 그렇고 생기나루도 그렇고 좀 아깝게 궁극기가 빠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증맥 선수가 나노 강화제를 계속 받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턴에 무조건 궁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확고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위층으로 봐도 증맥이 궁극기가 있는데 나노 강화제가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쓴다라는 게 보이니까 네. 벤베스트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 그냥 방벽 살짝 내리면서 좌우 스텝 밟아주면 바로 신나가지고 해머 다운 할 때 그냥 방벽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경험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좀 긴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나인하르트 콜을 본인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노 콜을 계속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에 돼지군세도 있으면 사실 라인하르트 입장에서 정말 내가 돼지군세 잘 써서 한타 무조건 끝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자 글리스타가 이제 트레이서입니다. 엑지는 지금 한 조죠? 자 글리스타 일단 안쪽으로 진입을 했고 네, 글리스타가 후방에서 교란을 잘해야 되는데 엣지랑 그레이한테 살아남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일단 뒤쪽에 베르나르랑 생기나르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교란도 교란인데 혹시나 한 명을 데리고 간다면 그것 또한 대박이고요. 일단 안쪽 들어와서 베르나르와 함께 지금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앞쪽. 아 근데 이게 목표였죠. 뒤쪽에서 교란해주면 앞라인이 좀 손쉽게 들어오는. 그렇죠. 자 근데 노스마이트가 여기서 직맥을 보내버립니다. 숫자 차이가 좀 나요. 불사장치도 올리면서 동시에 이제 바벨도 정리가 됐고 증맥 선수가 잡히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싶은데 일단 네. 화면은 안 잡혔지만 하일리 선수가 풀케어를 봐준다는 가정 하에 너무나 좀 빨리 잡힌 감이 있거든요. 네. 일단 글리스터와 베르나르가 안쪽 들어와 주면서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미 그 본대 싸움 자체에서 런던이 좀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이, 라이놀이 살아서 본인을 정말 순식간에 터트릴 만한 딜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방패를 내린다고 라인하트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서 너무 망치에 의존하면 안 돼. 어우, 아, 엑지! 들어간 타이밍 이거 좀 완벽한데.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네, 카운터로 거의 킬 와가지고 예. 이건 빠져야죠, 런던. 사실 리그 시작하고선 한조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했는데 엑지가 지금 오늘 한조를 들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지의 모습 다시 보시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 엑지! 아마 그림자 밟기 쓰려고 좀 자세를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세에서 맞은 것 같고요. 부동자 세면 한조에 네, 바로 킬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나노가 주면서 문 닫혔어요. 또 급했어요. 그래도 베르나르가 용의 경우 먹어줬는데 문제에서 눈보라 못 먹는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니코가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눈보라 어떻게 막나요? 일단은 교환은 되고 있습니다. 잡복까지 빠졌는데 시간 문제인 게 서류방패까지 그냥 쓰면서 FD가 최대한 안전하게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잡히면 A거점을 바로 뚫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쓴 소리방벽이고 네. 런던은 어쨌든 뺐어요. 소리방벽도 빼고 눈보라도 빼고 용의이거 다 뺐기 때문에 일단 궁 다 뺐다. 자 이번 턴에 상대 디버도 없는데 바벨이 그냥 눈보라만 잘 던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잘만 던져줘서 장판만 잘 깔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무리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얼어붙고 때려도 늦지 않아요. 막 순간적으로 막 급한 모습 보이다가 한 명씩 잘리고 그러면 완막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팔이 들어갈 때 엑지가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눈보라 깔렸습니다. 여기에 자 불사장치 한번 케어가 되고 불사장치 올라갔고 일단 깨졌습니다. 근데 뱀베스 동시에 가죠. 근데 직맥도 가버렸어요. 그래도 소리방벽이 있어서 이거는 가져올 수 있긴 한데 네. 여전히 급해요. 자 근데 직맥이 간 이후에 약간 교환 느낌이었는데 직맥이 네. 지금 얼어서 간 건데 바꿔 말하면은 방패를 어. 안 들고 있었다, 메일을 안 보고 있었다가 되거든요. 어허. 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앞에 벤베스트가 힐베인 상태로 얼어 있었어요. 네. 아주 때리고 싶죠. 예, 딱 먹잇감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망치질을 했는데 뒤쪽에서 네. 메인을 얼리고 있고. 그러니까 벤베스트를 향해 가다가 얼었어요 지금. 네. 자 그래도 일단은 그 비트를 활용해서 런던 스피파이어가 A거점을 뚫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B거점 공략을 하기 위한 그 움직임 가져가는데 일단은 와 잘 먹어요. 베르나르 자, 워낙 좀 오! 저 밀고 들어가요? 죽음의 꽃? 근데 나노 강아지가 안 줬는데 오! 이거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리 쪽에서 킬이 나왔고 근데 저렇게 그냥 기습적으로 돌 거였으면 안 그래도 수방벽이라 나노 강아지를 좀 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콜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예, 합 자체가 살짝 어긋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파리는 숨통이 텄죠. 그렇죠. 방금 상황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냥 들어올 때 눈보라만 안 먹히면 좀 편하게 나는 거고 먹히고 나서 나노강화제 받은 증맥이 본대를 쓸어버리는 게 최악의 경우였는데 예. 벤베스트의 대지분쇄도 준비되어 있어서 증맥이 그렇게 휘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게다가 런던이 네. 지금 뚫고 올라가려는 지역 자체가 워낙 좁은 구간인데 자 빈벽 깔고 아, 나노강화제 넣어주고 준비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드론대 성공을 했습니다. 진입하는데 나노강화제를 결국 써버렸고 아, 눈보라 못 먹고요. 자 얼었어요. 오케이요. 샷 자폭. 와 저거 지금 메이크 또 급격 판정. 와 그쵸. 와 벤베스가 살았습니다. 와 이게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라인업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맞아야 정상인데 발도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본체 판정이 저 급속 빙결에 가려졌다 판정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건 니코한테 밥 사야죠 벤베스트가. 뭐 계속 사야죠. 다시 보시죠. 베르나르가 이 앞쪽 2층 지역 쪽에 있었거든요. 눈보라 던져지는 거 보고 바로 카운터성으로 자폭을 던졌는데 급속 빙결. 와. 어우 니코가 작은 밤의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친구야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엑지에 용이 생기나를 잡아먹습니다. 베르나르가 모든 용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예. 네, 한계점은 놓칠 때도 있는데 그 놓친 용이 하필 생기나르가 가서 자 진짜 진짜 마지막 한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지금 2층으로 가고 있는데 FD각과 그레이 그리고 노스마이트 초안집을 공격기 다 쓰면서 순간적으로 일직선으로 오는 그 딜에 터질 수도 있어요. 누가 뒷라인이 그럼 파리턴을 치고 들어와 정리다 옵니다. 네, 그, 들어와 하죠. 그 궁극기 그것이 과연 자 딜라인 딜라인 자 대지문세 다 터졌어요. 자 살아남은 병력들은 사실 거점을 가져오기에 너무나 약한 네. 친구들만 남아서 사실 무의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벤베스트가 대지문세를 잘 쓰는 건 일단 본인이 침착하게 잘 넣는 것도 있지만 연계를 할 생각을 해요. 니코가 지금 얼리고 쓰잖아요 계속해서. 네. 근데 이런 장면이 지금 런던에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사실 이게 팀게임이라서 조금 더 팀과 연계를 하는 게 더 나오긴 하는데 아 어쨌든 오늘 마무리가. 경기는 네, 런던의 오늘 경기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 거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카씨는 계속 타들어가다가 FD갓은 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튕겨주고 들어오면 튕겨주고 또 튕겨주고 아, 자 근데 글리스터? 조용히 올라가는 킬피드? 설마 변수를 만들어내나요? 아 베르나르 위쪽으로 빠져나갔고 뒤쪽에서 유이 날아다니 용 아, 탱커즈 체력이 너무 없어 이거 탱커 누가 터지면 유지가 안 되는데 아 증맥 터지고 메카도 터지고 베르나르 잘 가요 되기 전에 일단 엑지부터 네 눈보라 엔딩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 그레이가 이렇게 융화샤워를 해주면 꼼짝마 눈보라 눈보라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밟아도 문제 안 밟아도 문제 그리고 숫자 차이도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이고 베르나르 얼었어요. 이렇게 되면 증맥이 급하게 오긴 했지만 여기까지네요. 끝났습니다. 3대0 시어나우 파리터널. 어제와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런던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랑 좀 달라진 게 FD가 본인의 피지컬을 살리면서 조금 더 팀게임에 치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케어용으로 수리파동 밀치는 게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벤베스트랑 니코 합은 알품이었어요. 얼리고 대지문세 쓰고 서로 케어해주고 급속 빙결 케어해주고 예. 그러니까 한빈이 이제 합류되기 전에 그 가능성마저도 파리터널이 보여준 거죠. 벤베스트가 시그마까지 아까 2세트에 드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벤베스트 메인 탱커를 주로 하긴 하지만 이 서브 탱커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주면서 파리터널이 런던 스피파이어를 3대0 셔다운 만들어 버렸습니다. 런던도 약간 오늘 좀 많이 아쉬웠어요. 1, 2세트에서 진짜 어제와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약간 의아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3세트에서 그래도 베르나르의 디바 플레이가 그래도 괜찮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끝은 파리터널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베르나르 선수가 계속 디바를 들고 안 풀리니까 좀 상대방의 전략이 말렸다고 해야 될까요? 끌려 들어가서 마도리사를 들고 좀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모를 하고 나서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디바다. 네. 나는 디바다. 이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본인 옷에 안 맞는 걸 입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오리사가 중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모습이 나왔었고 결국 디바를 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파리 터널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MVP는 벤 베스트인 것 같죠? Thank you so much. And yes, I'm here with Ben Best, and what a fantastic win and a bounce back as well from yesterday. Ben, you've been with this team now for a while, since the beginning. Last year probably wasn't Paris Eternal's year. It was a tough one for you guys in the off-season to come into 2020 as a potential top squad. I think the Korean recruits did a lot. Like we prepared a lot during the boot camp in Korea. So yeah, that helped us a lot. We had to work on our communication because the communication in early is pretty hard, but yeah. You obviously have a few new players in this roster, a lot of those Korean players coming over from Element Mystic. How much did it change the team? Did it feel just like a couple of new players were added, or did it change even your day-to-day life on the roster? Yeah, I think it changed a lot. Like the preparation, we feel like more pressured, and I think it's good for the players, like do the much as they can, and yeah. And so far, so good, Ben. We've seen you guys playing two main tanks a lot of the time. So a lot of the time, we saw a little bit of Sigma as well, but a lot of Orisa and Reinhardt. Is this something that you guys have strategized particularly, or is it maybe because you know Smex isn't with you guys? Is there another reason, perhaps? Honestly, that the both, like Smex is not there and not been complaining yet. But we practice a lot during the scrims. We did well in scrims. And the Sigma was just today. We tried today, okay. And we practiced out for today. And yeah, it's working pretty well.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a treat, Ben Best. And the Eternal go 1-1 here after the New York homestand. Let's send it back over to the crew at the caster desk. 자, 벤 베스트가 일단은 인터뷰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그 시즌을 위해서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훈련을 했다. 예. 저 한국에서 훈련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파리 이터널도 한국에서 훈련한 그런 팀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로스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늘 경기를 풀어나갔는지 그냥 뭐 평소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그마가 오늘 나왔는데 시그마 질문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네. 시그마 연습이 이틀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났네요. 그러게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타고났죠. 그러니까 리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직 본인의 이제 역량을 다 뽐낼 만한 경험이 없거나 뭐 긴장을 했거나 뭐 이런 건데 오늘 파리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엑지 선수 정말 날아다녔고 다 좋았고 네. 바로 나오네요. 스텐 엑지 아까 그 눈빛과 그 미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유 넘치는 미소였는데 그만큼 좋은 성적을 보여줬죠. 본인이 사실 탭 눌러보면은 내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색깔도 바로 나오잖아요. 네, 노란색. 네, 금메달 이거 나오니까 내가 오늘 그래도 좀 했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된 엑지 선수입니다. 뭐 맥크리면 맥크리 아니면 뭐 트레이스면 트레이서 뭐 어제는 굉장히 예리한 그런 에임도 보여줬었고 네. 네. 이틀 동안 참 엑지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오늘 플레이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리 터널의 런던 스피파이어까지 잡아내게 되면서 어제 패배를 좀 이제 갚는 듯한 그런 승리까지 챙기면서 기분 좋은 이 뉴욕 홈스탠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런던 스피파이어 파리 터널의 경기는 파리 터널이 3-0으로 런던을 꺾어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스턴 라이징과 뉴욕 엑셀시어가 맞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이 두 팀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해외 공식 음료 코카콜라와 함께합니다.